안녕하세요. 신세계 그룹 뉴스픽의 김세현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한 전시회가 열린 신세계 면세점 명동 본점에 나왔는데요. 신세계 면세점은 업계 최초로 미술품을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공간, 아트 스페이스를 이곳 명동 본점과 온라인몰에 마련했는데요. 예술이라는 연결고리로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의 유망한 신진 작가들을 발굴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작가의 방 컨셉으로 꾸며진 이번 전시에서는 고객들이 자유롭게 작품을 즐기실 수 있고요. 신세계 면세점 온라인몰 또는 공식 SNS를 통해서도 동일한 작품을 비대면으로 감상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신세계 면세점은 앞으로도 아트 스페이스를 통해 다양한 신진 아티스트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면세점의 변신은 무제! 앞으로도 다채로운 모습으로 변신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선사할 신세계 면세점을 주목해주세요. 그럼 8월 셋째 주 뉴스픽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